작가님 아니겠습니까? 책도 쓰셨으니까. 네, 실제로 뭐 겪어보셨던 얘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얘기 중에 굉장히 재밌는 걸 자유롭게 한번 좀 풀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크루츠 총리 사임 사건도 있고요. 네네네. 아, 저기 네. 저기 오스트리아?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친구가 30대 초반인가요? 35세인가 그렇다고요. 35세가 그래서 네. 최연소 총리를 했었죠. 어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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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다 되게 잘생기고 막 캥거루가 사는 오스트리아입니다. 네? 캥거루가 사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 그 개인 자격으로 캥거루를 수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캥거루 수입이 안 돼요?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죠. 허가 받고 했겠군요. 그런데 그 주인이 캥거루를 놓쳐가지고 오스트리아 그 산속에 지금 캥거루가 몇 마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2018년에 BBC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오스트리아에 캥거루가 산다 해가지고. 3프로TV 교양 스페셜 이토록 재미난 역사는 없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아, 저희 이제 3프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체로 이제 좀 주식이라든지 투자 뭐 재테크 이쪽에 관심들이 많으시긴 할 텐데 그렇다고 이제 그것만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틈틈이 재미를 좀 느끼실 만한 콘텐츠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또 하나를 저희가 만들 수 있을지 네. 시험하는 무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참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일단 한번 모셔보고 이야기를 네.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민복 서기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위민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서기관님은 외교부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참 외교부 직원 중에는 정말 성함이 네, 국민의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위하는 어떤 그 그렇죠 종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위민복 그렇죠. 아, 염두에 두고 지은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살다 보니 아 근데 진짜 공무 공직자로서는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네. 근데 이미지는 그냥 전혀 뭐 이렇게 살짝 탄관오리 느낌 전혀 아니, 무슨 탄관오리 느낌이야 나는 저 80년대 그 통기타 가수 김세환 김세환 씨 아 뭐. 그런 느낌 좀 있으시다 느낌. 진짜. 전혀 공무원 같은 말씀하시면 좀. 자, 여튼 위민복 서기관님과 함께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의 좀 교양과 재미를 위한 여러 재밌는 얘기들을 좀 갖고 오셨다고요. 네네. 네. 자, 그럼 주로 근데 어떤 쪽을 좀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공부하신 아니, 편이십니까? 위 서기관님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네. 원래 KDI에 오래 계셨어요. KDI. 네, 그러니까 이제 외무고시를 해서 외교부를 가신 게 아니고 경력직으로 왔어요. 네, 경력직으로 KDI에서 이제 리서치 연구 활동을 하시다가 네. 외교부에 이제 특채죠. 네. 네, 특채돼서 이제 서기관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저 그 차현진 작가 네. 한국은행에 네, 네. 한번 연락이 오셨더라고. 그 차현진 작가님도 굉장히 보면 박학다식 하시잖아. 네. 그래서 저도 한 그 박학다식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공직자 중에 위민복 서기관 한번 모셔보면 저는 깸도 안 되는 걸 느끼시게 될 거라고 강추를 하시더라고. 네네네. 똑같이 반사하고 싶은데. 그러고 보니까 또 저하고도 살짝 인연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무슨 자문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자문회의 파견 나와 계셨더라고.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뭐 어렵게 네, 사실 되게 바쁘시더라고. 네네네.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위민복 네. 사무관님과 함께 재미있는 교양의 세계로 한번 좀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가져오셨어요? 어느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평소에 보는 게 이제 그 불어권하고 독어권 언론을 많이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특히 주말판. 외국 언론은 주말판에 재밌는 거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거기 주말판에 뭔가 눈에 띄는 게 보인다 싶으면 이제 관련되는 걸 막 찾아내는 거죠. 아~ 도거 불어권. 네. 그러면 뭐 르피가로 뭐 이런 거 보시죠? 네, 거? 다 봅니다. 네. 물론 영어권도 보고. 네네네. 근데 여기 보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아는 네. 게 르피가로. 아니 내가 르피가로 그러면 한 마디씩 할 줄 알았더니 가만히 있네. 형도 아니야. 몇 개 아는 거 없는데 본인이 르피가로 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 무슨 차이퉁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좀 무슨 알게 많이 농부. 그래. 네 있죠. 아 창피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해외 언론 많이 보고 네. 거기에서 재밌는 걸 끄집어내면 관련된 소스를 찾아요. 보통은 이제 위키피디아 선에서 끝나면 이제 다행이고 아니면 논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그리고 그 중에 좀 재밌는 것들만 네. 뽑아서 최근에 책을 쓰기도 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재밌겠는데? 네. 네. 그 모은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남의 나라 흑역사. 네. 네. 남의 나라까지도 적었는데 흑역사까지. 자, 그럼 어떤 흑역사들이 우리 인류에게 있었는지 네. 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그래서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책 안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그 짤방들을 좀 몇 개 보내드렸었어요. 네. 일단 맨 첫 번째부터 보시죠. 저게 꿀입니다. 보시다시피. 네. 네. 꿀인데 미에드 로페카라고 써 있죠. 네. 그 파리에 있는 오페라 가르니에. 아, 예, 예. 네. 그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 타면 종착점이 거기예요. 거기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인데. 그렇죠. 거기 옥상에서 양봉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페라 하우스 옥상에. 예. 그게 파리의 거의 센터인데. 네네. 그 백화점들 바로 옆에 있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신기한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도 2010년대 이후로 그 명동이나 종로 등지에서 옥상에서 벌을 켜가지고 꿀을 파는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제가 나간 다 그래요 요새. 근데 찾아보니까 맨 처음 시작은 요 오페라 가르니의 1980년대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왜 하필이면 도시의 한가운데 빌딩 옥상에서 양봉을 하느냐. 원래는 이 양봉을 하려던 당시 아저씨가 한 아저씨가 이제 꿀벌을 기르기 위해 도시 외곽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했더니 꿀벌들이 막 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료가 이제 조언을 하기를 아 차라리 지붕에다 키워라. 지붕에다 키우면 뭐 아무도 방해도 받지 않고 그 도심 지역이니까 주변에 있는 정원에 있는 꽃에서 꿀을 또 가지고 올 테니 농약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오가닉한 꿀을 만들게 된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이게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하게 된 거고요. 다른 나라도 다 퍼졌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얘기로 쓴 게 이제 오페라 가르니에와 파리의 벌꿀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짤방을 가져왔고요. 네. 네. 이게 흑역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제목이 좀 안 어울린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흑역사가 갖고 있는 어감이 좀 있긴 해요. 뭔가 좀 잘못했다거나 부정적인 거나 그런 어감이 있긴 한데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최근에 생긴 조어입니다. 뭐 흑역사? 예, 아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 흑역사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 제가 머리말에 잠깐 쓰긴 했는데 이 건담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게. 일본 만화 네, 애니메이션에서요. 네. 오. 근데 이게 듣기에 검정과 역사가 딱 결합돼가지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가리키는 뉘앙스가 그렇죠. 강해서 네. 그 한국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죠. 진짜 많이 쓰는 단어인데 흑역사. 네. 정영진 흑역사 뭐. 그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막 몇십 년 전에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한 3-4년 뭐 4-5년 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쓰는 건 그 정도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작가님 아니겠습니까? 책도 쓰셨으니까 네, 실제로 그러시죠. 뭐 겪어보셨던 얘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얘기 중에 굉장히 재밌는 거 자유롭게 한번 좀 풀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뭐 지난주에 있었던 크루츠 총리 사건도 있고요. 네네. 아 저기 그 어디야? 총, 오스트리아.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친구가 30대 초반인가요? 35세인가 그렇습니다. 35세가 돼서 네. 최연소 총리를 했었죠. 어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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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다 되게 잘생기고 막 캥거루가 사는 오스트리아입니다. 네? 캥거루가 사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 그 개인 자격으로 캥거루를 수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캥거루 수입이 안 돼요?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죠. 허가 받고 했겠군요. 그런데 그 주인이 캥거루를 놓쳐가지고 오스트리아 그 산속에 지금 캥거루가 몇 마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전입니다. 우리도 뭐 동물원에서 예. 가끔 반달곰 나오고 푸마 한번 옛날에 탈출. 이게 반달곰 못 찾고 이게 2018년에 BBC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오스트리아에 캥거루가 산다 해가지고. 근데 이 오스트리아 총리가 수레 등 뭐 여러 가지 죄목으로 사임을 했죠. 정확히 하면 수레는 아니고요. 네. 이게
처음에 발생했던 게 2017년인가 8년인가 이비사 스캔들 있잖아요. 네, 그때 아시죠? 어떤 스캔들인지. 저희가 그걸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그걸 알면 김프로 네. 형은 벌써 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아니 뭐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네. 기억은 잘 안 나죠. 네. 스페인의 그 휴양지 이비사에서 네. 당시 이제 연정을 같이 하고 있던 네. 그 극우파 자유당 당수가 네. 뭐 우리가 뭐 찔러준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이런 네. 식의 영상을 몰래 찍은 게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연정이 무너지고 총리 그때도 다 크루츠가 사임을 하고 총선을 다시 했었죠. 근데 그 때문에 다시 총선에서 1등을 해가지고 크루츠가 다시 총리에 오릅니다. 예, 그게 아마 18년, 19년 정도였을 거고요. 그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연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직의 자기 부하들을 막 심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터진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오스트리아에서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공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네. 좀 까먹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크루츠가 자기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뭔가의 꿈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오스트리아 검찰 조사 중이고요. 네. 아직. 그런데 오스트리아 의회에서 이거를 지금 증거를 다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제출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언론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때 크루츠 총리하고 그 국부 펀드에 보내려고 했던 자기 신복하고 왔다 갔다 했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됩니다. 이모티콘을 잔뜩 쓰면서 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고 뭐 총리님 오늘 너무 멋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살가운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총리가 개입을 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오스트리아에 이제 우리나라 공수처 역할을 하는 베케스타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예, 연방검찰처 소송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건과 더불어서 지난달에 또 스캔들이 하나 더 터지는데 이거는 그 오스트리아의 특정 언론사 세 군데 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좀 특별히 지원을 해가지고 기사를 돈 주고 사고 여론을 좀 바꾸고 이런 게 있었다고 폭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정부 운영이 어렵다 해서 네. 크루츠가 사임을 한 게 지난주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론사에 정부 광고 주고 그것 때문에 우호적으로 쓰고 하는 건 일상인데. 그런데 이제 광고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근데 광고가 아닌 척 해가지고 기사도 나오겠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뒷광고구나, 뒷광고. 그렇죠, 일종의. 네, 네, 네. 그런데 오스트리아도 뭐 굉장히 그 뭐랄까 이 뭐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진 역사가 네. 있는 나라인데. 예, 네, 그렇죠. 굉장히 어린 그 정치인이 그 총리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흑역사가 있네요. 네. 네? 오스트리아가 재미있는 구성이 많더라고요. 아까 캥거루도 포함해서. 캥거루. 네.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는 붙어 있는데 붙어 있죠. 근데 네. 우리는 유럽 그러면 스위스를 생각하지 오스트리아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오스트리아 훨씬 더 강한 나라고 네. 역사도 찬란한 나라죠. 초콜릿도 아마 오스트리아가 더 나을 겁니다. 아, 초콜릿도. 네. 그 유럽에서 제일 요즘 관심 있는 이슈는 어떤 거세요, 우리 서희관님은? 그래서 지난주에 그건 때문에 오스트리아 자세히 때문에. 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독일 총선 어떻게 그 독일 총선 결과가 어떻게 프랑스에도 저 스캔들이 하나 났었잖아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어떤 스캔들 말씀하시죠? 정치 정확히 정치인 이름 까먹었는데 그 여비서하고 아 그거는 하나에서 예. 에릭 세무르라는 친구라고 하긴 좀 할아버지인데 60대 초반인가 그럴 겁니다. 그분은 되게 그 극우 논객이에요. 프랑스 내에서. 근데 소속된 정당은 없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도 없고 하는데 그 이번에 대선에 나온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 논객이? 네. 문제는 에릭 제무르가 대선에 나오는 경우에는 마린 르펜이 표가 꺾인다는 거죠. 아, 극우. 네. 극우파가 뭐 두세 명이 돼버리니까 네. 한두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 말고도. 그 프랑스 선거 시스템 아시겠지만 결선 투표제잖아요. 네. 1차 투표 때 2등까지 되지 않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마린 르펜이 당연히 2등이나 혹은 1등까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르펜이 네. 에릭 제무르가 등장하면 표를 많이 깎일 수 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요. 에릭 제무르랑 르펜이랑 차이가 좀 있어요.
마린 르펜이 2016년부터 데디아볼리자시옹이라고 해가지고 탈악마화 전략을 실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린 르펜이 소속돼 있던 옛날의 국민전선, 지금은 국민연합인데요. 국민전선일 때는 반 EU였어요. EU에서 탈퇴하고 유로는 당연히 탈퇴하고 네. 그리고 나토하고도 관계를 끊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걸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계속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평범한 우파로 바꿔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린 르펜이 물을 좀 탈라 그런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 마린 르펜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회절이라고 생각하는 예 그렇죠. 그래서 더 정통 극우파를 찾아 나섰고 그 대상이 된 게 에릭 제무르였어요.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 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저는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 이경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성차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100년 가까운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주도해왔던 자동차 기존 회사들이 이제 전체 자동차 종합주가지수에서 그 비중이 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 모빌리티 회사들이 이 지수의 절반까지 올라왔다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판도가 바뀌는 시장 상황, 데이터 전쟁에 이은 AI 전쟁,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그분은 아직까지도 그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 그러나 자기 책 선전을 프랑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 분이에요. 네. 네, 우리나라에 번역된 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내가 연상되는 분이 있긴 있는데 그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라는 나라는 저희가 알기로는 네. 그런 어떤 사생활, 미테랑도 사실 공식적으로 다 사생활이 있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공사는 구분하자. 네.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거고 또 그 바다 건너 영국의 보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프랑스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그걸 낸 잡지 자체가 되게 타블로이드 잡지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어요. 거기. 뭐 네. 크게 막 충격 네. 뭐 이런 건 아니군요. 지지율이 떨어졌다거나 올라갔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그건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타블로이드는 그냥 그럼 그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왜 보도를 해요? 팔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팔린다는 건 그냥 네. 그런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밌네. 이 정도. 네, 근데 지지율의 변동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별 그건 없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제 낙마 사유인데 그죠? 우리는 뭐 무조건이죠. 낙마지 낙마. 소속 정당이 없어요. 낙마를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독일로 좀 가볼까요? 네. 독일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어쨌든 총선이었죠. 그 총선이고 메르켈의 네. 퇴장이잖아요. 네네. 몇 년이죠? 메르켈 16년? 2005년부터 했으니까 16년? 16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 집권을 했는데 퇴임할 때 지지율이 뭐 75%? 뭐 확인하진 않았지만 높긴 높을 그런데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당은 실각을 했죠. 네.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야. 현직 총리가 당수잖아. 당수의 지지율은 은퇴하는 당수가 75에서 80% 지지를 받는데 그 당은 연정에서 실패해버려. 그거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 알레민 라셰트 후보 자체가 총선 캠페인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질렀고요.
아, 그 새로 나오는 총리 후보. 원래는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그 란트의 주지사 주총리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했던 분이고 원래 메르켈의 후계자였던 그 AKK라고 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뭐 국방상을 했던 현재 국방부 장관이에요. 네,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급하게 대체가 된 후보이기도 했고요. 그분은 왜 무슨 실수를 했어요? 그 여자분은? 대표적으로 외교부랑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시리아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보내야 된다고 추진을 했었어요. 조율을 안 거쳤기 때문에 총리와 외교부로부터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게 첫 번째 실책이고 두 번째 실책은 이제 그 지방 보궐선거에서 자기 당 메르켈 당이죠. 최대우 기독 뭐라고 부르죠 한국말로? 기민당이죠. 예, 기민당. 기민당하고 IF대가 힘을 합치는 것을 막질 않았어요. 동독의 한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쟤는 더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후계자가 되는 걸 스스로 그만두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메르켈이. 메르켈이. 예, 이게 작년 얘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다른 후계자를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나온 굉장히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인 그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남자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역량이 좀 부족했다. 그게 이 결과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리더에 대한 지지와 당에 대한 지지는 바뀔 수 별개입니다. 네. 게다가 독일 총선 시스템이 좀 많이 특이하잖아요. 네. 네. 뭐 설명드릴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우리나라도 그 독일 걸 약간 본따 가지고 전국구가 있는데요. 네. 네, 독일도 당연히 전국구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있고요. 근데 독일 지역구가 299명이고 전국구가 또 299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고 특이한 점은 독일의 경우는 지역구 후보가 전국구 리스트에도 올라가요. 예. 그래서 낙선된 사람이 되게 많이 당선을 되는 사례가 되게 많은데요. 아 지역구에서 떨어질까봐 네, 정당 명부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럼 둘 다 되면 지역구 우선입니다. 빈자리는 빈자 그쵸? 그래서 이제 빈자리 설명 드릴 건데요. 만약에 만약에 그 A 당이 B 당이 있는데 A 당은 지역구를 더 많이 얻고 B 당은 전국구를 더 많이 얻었다. 그쵸? 그러면 예. 기준은 전국구예요. 그래서 전국구의 비율만큼 B당의 의원을 더 많이 그 당선을 시켜줍니다. 전국구 리스트에 있는. 이 조정을 하는 게 독일의 복잡한 정당 명부제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원래 정원이 598명이잖아요. 아까 네. 299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런 조정을 통해서 이번 총선 때는 735명까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정원을 늘려요? 네. 정원을 늘려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지역구를 A당이 더 많이 얻었다고 해봐요. 네. 근데 전국구를 B당이 더 많이 얻었어요. 네. 근데 전국구의 관점, 전국의 지지율의 관점에서 보면은 B당이 더 지지율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의회에서 B당의 그 B당이 차지하는 국회의원의 비율이 전국구 지지 비율하고 비슷해지도록 일치하도록. 맞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B당 의원들을 당선시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전국구 수는 299가 아니라 훨씬 더 많아질 그렇죠. 수도 있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700명이 훨씬 넘었고요. 네, 네. 원래는 600명이 안 되는데. 기민당이 사실 꽤 역사가 있는 정당인 거죠, 독일에서. 아, 네, 그럼요. 네. 2차 대전 후에 세워지긴 했지만 네. 그동안 독일 현대사에서 여당으로 있던 게 3인당보다 훨씬 깁니다. 네, 주로 많이 집권했던 정당이니까요. 네. 기독민주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그 기독민주당이라는 한국에서 쓰이는 표현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어느 크리스트교의 어느 종파가 뭐 모인 정당이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이게 특정한 종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기민당의 원래 전신이 따로 있는데요. 그 중도당이라고 있어요. 아. 예, 다스 첸트룸이라고 있는데 네. 이 정당은 비스마르크 시절에 비스마르크가 이제 가톨릭을 탄압하는 정책을 잠깐 합니다. 이게
문화투쟁이라는 굉장히 좀 호전적인 정책 이름인데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독일 내에서 독일 서부랑 남부는 대부분 가톨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비스마르크에 반발해가지고 정당을 하나 세우는데요. 이 중도당이 이제 나치를 지나면서 협력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막 힘을 완전히 잃습니다. 그래서 중도당을 빠져나온 사람들, 네. 사실 중도당이 지금도 있긴 해요. 의석은 없지만.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만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트교 종파를 다 규합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크리스트교 정당을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한 게 최대 기민당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바이에른이 여기서 빠졌는데요. 바이에른주. 네, 바이에른주는 이제 기사당이라고 있어요. 바이에른은 원래 현대 독일이 성립을 할 때 아예 독립을 할 생각까지 했던 란트였습니다. 아. 네, 기독 사회당이죠. 네, 기사당. 거기는 기독 사회당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독립은 못했고, 다만 바이에른에서는 이제 기민당이 후보를 내지 않게 기사당하고 그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바이에른에서는 기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바이에른이 아닌 곳에서는 기사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정당이 기술적으로 합쳐지진 않았지만 하나의 정당인 것처럼 행동을 해왔어요. 이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연정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독일 언론에서는 보통 우니온이라고 부릅니다. 네, 두 정당이 합쳐진 건 청년 조직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 위에 정당 조직은 합쳐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연정을 이룰 때도 연정이라고 해야 될 텐데. 최대우가 가져가는 거랑 최수우가 가져가는 거랑 되게 비율이 엇갈려요. 항상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네. 예. 이걸 최대우라고 불러요? 네. 아, CDU 기독 그 네, 국민당을? 그렇죠. 네. 그 기사당은 최수우고요. 예. 그래서 이 기민당과 기사당이 항상 같이 행동을 해왔는데 이게 사람 심리상 싸울 수도 있잖아요, 둘이. 네. 그래가지고 위기가 두 번, 세 번 정도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독일 현대에서 최대우와 최수가 갖고 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이게 우리나라 당으로 치면 네. 그 굳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눈다면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중도당의 후신이어가지고 중도에 가깝습니다.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독일에 이제 AfD가 생기기 전까지는 오른쪽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네. 중도 우파로 보통 자리매김을 하죠. 더 오른쪽은 없는. 네. 그럼 오른쪽이죠.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정당을 이렇게 이념 지향으로 이렇게 왼쪽부터 쭉 세우면 네. 지금 오른쪽으로 봐야 할 겁니다. 어디가 제일 왼쪽입니까, 지금? 제일 왼쪽은 좌파당일 거고요. 네, 디링케라고 해가지고 얘 이전 동독의 공산당의 후신입니다. 아, 그게 좌파당이에요? 네. 이름부터 정직한 정말 독일스러운 당. 좋다. 이름 정직하게 해야 돼. 그렇지. 네? 네. 헷갈리는 이름 쓰지 말고 네, 정확하게. 네. 그 다음 왼쪽에는 이제 3인당 다 아시는 3인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 왼쪽에서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게 녹색당이 있고요. 녹색당.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우파의 기민당하고 기사당이 있고요. 이번 총선에서는 누가 1석 3인당이 네. 3인당이 1당을 했습니다. 약간 네. 왼쪽인. 네네. 그래서 아마도 3인당에서 총리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장담은 못해요. 녹색당이랑 이미 연정한다는 거잖아요. 연정을 하는데요. 총리 자체는 분데스타크에서 표결을 통해 선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싫다면 1당에서 총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정치 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는 거고. 그건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거의 투표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총리도? 네. 집권 여당에서 네. 뽑아가지고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과반수 이상 차지했다면 가능할 텐데 독일 역사에서 그런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1957년. 근데 소수당이 총리하는 케이스들도 덜어 있었습니까? 소수당이 하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연정에서는 네. 만약에 이번에 SPD당 노색당이 의석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면 노색당이 강하게 주장했겠죠 아마. 내가 너희랑 손잡아서 그렇죠. 너희가 연정이 되니까 총리는 네. 우리가 먹을게. 네. 녹색당도 계속해서 그 의석 수를 늘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쪽에서는 이제 아 저 봐라 녹색당의
저 약신을 봐라. 그래서 유럽의 어떤 그 환경에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더 강해질 것이다. 네. 강해질 것이다. 자연스러운 결과죠.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해석에는 뭐 네.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습니다. 네. 어찌됐건 어느 나라건 녹색당이 있든 없든 간에 기후 정책은 모든 나라의 핵심 어젠다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재정을 더 많이 써야 되겠네요. 그런 녹색 정책 할. 이거는 이제 다른 분이 더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도 우파가 아니라 중도 좌파가 지금 집권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중도 좌파라는 게 중도 우파보다는 조금 더 큰 정부 네. 그렇게 보는 거고 큰 정부의 가장 강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환경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도 사실 작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거고 네. 유럽의 그 핵심 국가인 독일도 그런 거고 네. 뭐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다만 독일은 이제 미국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시는 게요. 독일은 유럽 연합에 속해 있어요. 게다가 독일은 이제 그 헌법상의 재정 지출 브레이크를 걸어놨잖아요. 네. 네. 정확히 몇 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보통 독일 내에서는 슈바체눌이라고 해가지고 검정 제로라고 부릅니다. 무조건 재정 균형이나 흑자를 잃어야 된다는 걸 헌법 조항에 집어넣은 거예요. 슈바제로.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비판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예. 뭐 지키면 좋은 규칙이지만 헌법상에 넣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아, 재정 흑자가 나야 되는 게 헌법이에요? 정확히 워딩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요. 그래서 아까 녹색 파이낸싱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우회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독일 정부 차원이 아니고 EU 펀드 차원에서 이제 녹색 정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독일 내에서 우리 재정 매파들이 네. 눈을 피할 수 있다 이거죠. 오. 네, 더 복잡한 게 있긴 하지만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EU가 또 굉장히 EU를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EU 뭐 투자 쪽으로도 그리고 또 EU가 뭐 그린 이쪽으로는 하여튼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선도적이고 굉장히 그렇죠. 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럼 우리 서희관님께서 종종 한 번씩 또 유럽 얘기를 이렇게 좀 몇 개 엮어서 이렇게 전해주시면 저희가 또 네.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 김시덕 박사께서 특유의 박학다식과 위트라는 추천 말을 여기다 써놨네. 시덕 쌤이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를 되게 좋게 보셔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 두 분 스타일도 비슷해요. 그러네. 네. 그 박사님도 한 헤어 하시는데. 네. 최근에 김시덕 박사께서 또 약간 바람머리 비슷하게 숨을 쉬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위민복 서희관님과는 첫 시간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가 조만간 다시 유럽 얘기로 아주 재밌는 유럽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과 인물로 읽는 유럽 어른들의 속사정 남의 나라 흑역사. 네. 책 내용은 꼭 흑역사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밌는 유럽 얘기. 의외의 해학이 있네요. 재밌는 토막 역사 등이 많이 녹아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이렇지. 자 우리 위민복 서유관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